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두근두근 계좌이체 한 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세라는 거, 증여는 예전에 했는데 이게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세금을 안 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 가산세는 해마다 가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생명보험, 변액보험, 손해보험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썸네일부터 굉장히 애매합니다. 세법에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많이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죠. 바로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통념상 어떻게 안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녀 결혼식에 아빠가 한 1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줘요, 자녀한테. 그러면 이거는 증여가 아니겠죠? 근데, 축의금이 증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 근데 이게 제가 저희 아들한테 1000만 원 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녀한테 1000만 원을 축의금으로 주면 이거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다 이러면 사회통념상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1억 원을 줬다. 아, 그러면 이거 증여로 추정받겠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 여러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전제품을 부모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가전제품 사라. 그래서 현금을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자, 그런 거 계좌이체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차를 사줬어요. 그럼 이거는 증여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여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죠. 손주가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 비용을 대줘요. 그럼 이거는 세대를 생략한 증여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요런 건또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뭐냐면 의사야. 그래서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 있죠? 또는 가전제품을 사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절약을 해서 뭘 하냐면 저축을 해요. 본인 통장에다가. 이거 문제 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차를, 본인 명의의 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또는 이걸로 남편의 보험료를 냅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돼서. 남편이 피보험자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도 증여나 상속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와이프한테 그에 합당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남편이 준게 아니라 본인이 연말정산한 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애매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좌이체 내역들이 어떤 식으로 걸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계좌를 국세청이 추적하지 않아요.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소득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없거나, 한참 부족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차를 사거나 집을 사든지 재산을 본인 명의로 만드는 거죠. 국세청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데 훨씬 큰 재산을 본인 명의로 산 거죠. 그러면 연락이 와요.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또는 고액 현금 거래,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거나 입금을 하면 이거는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심 거래가 많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계좌이체했던 것들이 적발이 되면
것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의 세무조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관련 계좌들도 같이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 이겁니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유학 비용으로 줬는데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사망을 하시면 10년 이내 계좌 돌아가신 분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조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들한테, 딸한테, 손주한테 거래된 내역이 있죠. 이체된 내역. 그럼 이거 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억이 나나요? 힘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등등의 경우. 그래서 사실 재산이 많으신 분은 상속세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세무사는 10년간의 그분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뭐 소명할 준비를 다한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돈은 더 받겠지만.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런 증여세 같은 거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문제가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 제척 기간. 우리가 범죄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공소시효라고 얘기하죠. 세금은 제척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신고를 아예 무신고를 했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15년까지 봅니다. 그러면 이 이내에 내가 고액의 현금 그 계좌이체 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계좌 이체할 때 남기든지 영수증을 남기든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사용한 거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할 수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